마감 전략 세워볼 텐데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네요. 상승하다 하락하다 변동이 좀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의 영향과도 조금 다르게 가는 것 같고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네요. 네, 우선은 FOMC 회의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물론 파월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좀 못을 박았지만 사실 연준 스탠스 자체가 급격하게 변한다라는 것은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당 부분이 올해 안에 5.25%까지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는 감안해 볼 때 한국 증시를 비롯한 신흥 국가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, 미국 시장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출발은 했으나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수급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.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현 선물 모두 외국인이 매수 전환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1,300원을 이탈해서 오늘 2% 넘게 떨어지면서 워낙 강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 현재 시장의 좀 분위기를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좀 시장이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아쉽습니다. 여전히 하락 개수가 정말 많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급격하게 좀 하락 개수를 늘려나가면서 1,200개 가까이 까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지수의 움직임과 종목 전체적인 투심 자체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좀 견조해진다라면 좀 뒤따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하신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세를 좀 기록은 하고 있겠으나 조금 견뎌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. 이제 앞으로 다음 FOMC 전까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는 흐름들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좀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해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또 내일 시장 마무리 전략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